널 사랑해 소리쳐서 불러보고 싶어 사랑해. 알지 알지. 이 노래 제목이 사랑해. 에이씨. 와 신은 공평하다 진짜. 와 진짜 와 나한테 이제 그 신이 내는 목소리를 아 잘못 얘기했나. 아 신은 불공평하다. 그쵸. 밥 먹자. 떠드릴까요? 떠드리겠습니다. 민첩하네 아가. 예의 바르고 좋네. 응?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이거 곱창 전골이요. 아 곱창 전골. 네. 좋아하나? 네네.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건강 생각할 나이라. 곱창은 좀 많이 빼고. 곱창 전골인데 곱창을 빼고. 곱창 빼고죠. 아유 그래 고맙다. 네. 네네 또 줄게. 내 또 줄게. 또 줬으니까 내가 또 줘야지. 이게 곱창 좋아하니? 곱창 좋아합니다. 곱창. 자. 아, 감사합니다. 그래. 마음에 들어. 깔짝깔짝 하는 아들이 있거든. 어떻게 깔짝? 아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숟가락 막 들고 막 이렇게 뭐 어른이 먹기도 이런 사람들. 그냥 예를 든 거지 이거는. 집어 먹고 막 이런 애들. 아유 이거. 맞아. 그런 아들이 있어. 사가지 없는 놈. 전 좀 다릅니다. 예. 아가 됐네. 자 뭐라 해. 어이구 뭐 굵직하게 개갔네. 이 곱창 전골로 내가 잘 안 먹는데 이거 뭐 이거. 이건 딱 소주 안주인데 이거. 약주 하세요? 하지. 네 하나 네 술 합주 하나. 저 좋아하죠. 좋아해? 네. 한 잔 빠르삐리뽀? 빠르삐리뽀? 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막 소주 한 잔 생각났는데. 아 진짜요? 내 술 친구가 없어가 오늘도 내가 혼술 하나 했는데. 어르신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일단 네 합격이라 네 마음대로 불러도 돼. 무슨 짓을 해도 오늘 내는 너를 이쁘게 본다. 아 감사합니다. 소주를 먼저 한잔 하자는 거에서 나는 이미 너한테 마음을 뺏겼어. 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래 일단 뭐 나이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수어도. 네. 응? 뭐 나이가 뭐 중요해. 응? 그런 거 없죠. 아 있긴 있는데. 있어요. 네. 너무 내 뭐 그냥 건배 잘하. 대형님의 건강과 금연을 위하여. 근데 담배 피우는 어떻게 할지? 관상도 볼 줄 아나? 와 오늘 술맛 좋네. 하이 딸. 나네 따라. 야 오늘 뭐 술맛 좋아. 응? 딱 그 좋은 사람이랑 딱 앉아가 무니까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그럼 건배 사는 건데 좀 그랬다. 그러세요? 아니 건강하시라고. 알아. 네 알아. 딱 보니까 알겠네. 응? 가수 아이가 가수. 맞지? 아 예. 네. 네 유명하잖아. 니 글로벌 아이가야? 야도 글로벌 아이가? 응? 글로벌? 그냥 혼자 왔네 근데. 네? 혼자 왔어. 응? 니 그 아이가 누구? 빅뱅의 그 대성인가? 응? 아니야? 아닌데 얘. 아니야? 아닙니다. 미안하다. 아니면 누구게? 연기자요? 아닌데. 배우인가? 아닌데. 누구세요? 직업이 뭐고? 가수 맞습니다. 그래 가수 맞잖아. 글로벌이 아니고 빅뱅이 아니고. 그러면? 그룹이 아니다 아닙니까? 솔로야? 예 솔로입니다. 이름 뭔데? 케가입니다. 케시가 있어? 아 케시 있지. 케니지도 있고. 케니지. 케니지도 있고, 그럼 많지. 캐시가 많지. 캐시 많아요. 응. 아니, 캐시야? 네. 아니, 몇 살이야? 니 몇 살 묻노? 씨는 나이 좀 많이 묻죠. 몇 살 몇 반이고? 4학년 4반. 4학년 4반?
그래 됐습니다. 야, 설차이 묻네. 설차이 묻스, 예. 아, 4학년 3. 아, 야. 그래 보인다. 행님 몇 년생이세요? 예. 행님 육사. 육사? 육사 형제. 그래 보이네. 네, 그래 보이지. 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노? 이윌입니다. 어? 이윌. 이윌? 아, K윌. K윌. 아, K윌. K윌 알지? 그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수들이 보면은 그 부모님이 그 물려주신 지어주신 그 응? 이름으로 그래 활동을 해. 와, 그러게 활동명 뭐 이런 거 뭐 가명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근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와, 이름 독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 다 본인 이름을 밝혀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공기관에 전화할 때가 있고 뭐 신분을 밝혀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못 알아보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쇼핑을 갔어요. 마스크 쓰고 다 못 알아봐. 어, 너무 좋아. 그래서 어,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얼마예요? 하면 갑자기 이게 쳐다보시거든요. 목소리 듣고 제가 본명으로 활동까지 했으면 네, 누굽니다 딱 하면 다 아시니까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 예, 본명이 뭔데? 김형수가 본명입니다. 행수! 형수! 행수는 형수! 그러니까 행수! 형수! 그러니까 행수! 형수! 그러니까 행수! 형수! 아따, 야, 고집 세네. 고집이 아니라 제 이름이라니까요? 근데 발음이, 우리는 그, 부산 사람들은 그 발음이 그거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 행수 이름 좋은데, 와. 이 얘기의 시작 자체가. 뭐 시작이 있어, 얘기에? 예. 네, 이름 관련된. 뭔데? 이름이 멋있지 않아서. 이거 옛날에 태우가 어디서 얘기했었을 텐데. 아, GOD.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가수들은 이름이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다, 독특하고. 예를 들어. 나얼. 일반적이지 않고 멋있는 본명이에요. 또. 아, 본명이야? 유나얼 본명. 시경, 성시경 본명. 뭐 다 이런 멋있는 이름.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음악 프로에 나갔는데 가수 소개하는데 G.O.D. Fly to the Sky. 엑소. 나얼. BTS. 형수. 요게 이상하다 해서 사실 요 얘기가 시작됐는데 형수의 왼쪽 가슴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람 이름 얘기했고 노래 제목 얘기했고. 아, 네 노래 제목이야? 네. 아, 왼쪽 가슴이? 왼쪽 가슴. 왼쪽 가슴. 그 노래 제목이 그 뭐 쭉 어떻게 되는데? 이러지 마 제발. 형수 이러지 마 제발. 왼손을 잡고. 형수의 왼손을 잡고.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라고 또. 눈물이 뚝뚝. 형수의 눈물이 뚝뚝. Yeah. 잘했다. 네. 잘했다. 논란이 있었다. 이거 네 본명으로 이거. 아니, 논란이라뇨. 화제가 됐다. 아, 화제. 어, 화제인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화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꽤 그 회사 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뭐가?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어쨌든 개인 채널을 갖는 차원이니까. 아니, 네 유튜브 하나 하려고. 어. 하려고 그러니까 그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서 딱 너무 이렇게 떠오르는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목이 뭐 유튜브 제목이 뭔데? 형수의 사생활. 야, 위라, 이유라. 이유리가 또 네 그 내도 안다. 응? 가창력 최고고 노래 잘 부르고 히트곡 많고. 응? 한번 히트곡 한번 쭉 한번 좀 차차차차 불러줘봐. 와, 이런 거. 와, 이걸 내가 여기서 한다고? 와. 그럼 뭐 있어, 임마? 니 지금 우리 채널을 지금 무시한 거야? 아니, 무시한 거야? 와, 내 히트곡을 고작. 아니. 이딴 채널에서 아니. 내가 불려준, 뭐 이런, 야, 씨, 하지 마! 내가 임마, 니 뛰어주려고, 임마! 니 홍보해주려고 내일 노래 가는데. 와, 내 히트곡을 이어서 한다고? 야. 야, 이번 주 쉬어, 이번 주 쉬어. 아, 형님, 뭘 해도 된다 카더니 와 이게 급발진. 와, 갑자기. 술이 있어. 와, 엄마, 야, 갑자기. 사람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응,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런 아닌 거 알지? 정인아, 야, 목 좀 축이고. 네. 어. 그러니까 일단 데뷔곡이 그 왼쪽 가슴. 어, 형수의 왼쪽 가슴. 형님의 왼쪽. 아, K1의 왼쪽 가슴은.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 뭔가 누르는 것만 같아 하루 종일 숨을 쉴 때마다 네 생각이 떠오르거나 네 소식이 들릴 때마다 몇 달째 이렇게 계속 아파 이런 노래가 있고요. 이건 처음 듣는데. 데뷔곡인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건 처음 들어. 왼쪽 가슴이 어쨌든 저한테는 시작이었으니까. 왼쪽 가슴 그 곡으로 데뷔한 거야. 네. 아, 몇 년도에? 2007년도에. 그래 맞다. 2007년도 맞다. 네. 그래. 아시는 만한 노래를 그냥 순서 없이 그냥 그래. 순서대로 보려고. 그래 이제 안 끊을게 이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젠 알아 너라는 사람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아 이거 좀 들어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 축가를 제가 엄청 많이 이 노래를 했었어갖고 아 근데 결혼식에 들었어 네 그래서 아 맞아 결혼식에 들었어 아 많이들 아실 거고 맞아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한 번 두 번을 말해도 모자라서 이런 데가 있고 이거 많이 들었어 이건 가슴이 뛴다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 그래 이거 들었어 알아 요거는 제가 처음 1위를 했고 아 이거 그게 알지 아 유명하지 이 노래 유명하지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이런 노래가 있고 그래 이 노래 한다 네가 필요해라는 노래 그래 있고.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이런 노래 있고요 널 사랑해 소리쳐서 불러보고 싶어 사랑해 웃으면서 보낼 수가 없어 미안해 뒤돌아봐 줄 수 없겠니 알지 이 노래 제목이? 사랑해 에이씨 이게 애매한 이유가 사람들이 노래를 알고 제목이랑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노래 눈물이 뚝뚝 이게 너무 눈물 평소에 눈물이 뚝뚝 와 이 노래 맹곡이지 네 이거 라디오에 듣다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흘렀어 그때 아 진짜로 와 감성을 막 후비 파더라고 이게 김준호 씨랑 되게 친하시죠? 김준호 씨? 네, 김준호 씨 잘 아시지? 몇 번 그냥 반만 묵은 사이고 그분이 그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셨어갖고 아 그래? 제가 예전에 그 콘서트를 했을 때 감수성 팀을 데리고 다 같이 와서 게스트를 주셨어 김대희 금마도 아마 감수성 대갈공명인가 그걸로 같이 했었는데 금마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니보다 니보다 희야 아이가 그 여기 없으면 뭐 형이가 뭐 왔다 이거 그 씨 뭐 그 씨 뭐 뭐 맞아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금마도 갔다고 하는 것 같던데 내한테 내 옛날에 얘기 들은 것 같다. 아 맞습니까? 니도 근데 내하고도 공통점이 많다. 내도 금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 니도 금마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나? 관심이 없어요. 난 이 딱 노래 듣고 생각나는 건배사가 있다. 지금 아까 하려고 했던 거. 네. 소취하 캐치평. 소취하는 소주에 취하면은 하루가 행복하고. 아. 캐치평은 K위에 취하면 평생이 행복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취하 하면 캐치평에 소취하. 캐치평. 그래. 아 씨. 와 신은 공평하다 진짜. 와 진짜 와 난 나한테 이제 그 신이 내는 목소리를 줬잖아 아 잘못 얘기했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아 신은 불공평하단데 네아 신은 불공평하다 그쵸 신이 여기다가 인성도 좀 붓고 뭐도 붓고 가창력 들이붓고 그 다음에 뭘 하나를 으이씨 아니 아따 흘려뿌다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아이고, 내 신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내 불자는 잘못 뺐어. 아, 그러면 네 근데 그저 이거 나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네 목적을 빨리 그저 얘기해야지. 목적? 근데 오죽하면은 K-Will 근황 내 이름에 쳐서 내 들어봤다니까. 아우. 너무 안 보이가. 응? 지금은 사실
그때도 그랬지만 아이돌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 또 세대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앨범을 낸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냥 그 알고리즘의 시대에서 아까 형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되게 뭔가 이렇게 귀가 쫑긋하게 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얘 뭐하고 사나 검색해봤어가 되게 제 귀를 쫑긋하게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검색하지 않으면 내가 검색했던 것만 보여주는 시대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 예, 그냥 저를 검색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은 제가 앨범이 나오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 외 분들에게는 앨범이 나와도 알릴 기회가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지금 저는 뮤지컬 준비하고 있고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곧 둘 다 하게 되겠지만 그래.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에 이런 방송이나 많은 분들에게 반가워하실 분들한테 얼굴을 이렇게 자주 비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아가 심지도 곱고 생각도 깊고 그러면 너는 이제 뭐 신곡이 곧 나올 텐데 그거를 굳이 홍보하지도 않겠고 지금 뮤지컬 이제 할 건데 그 뮤지컬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 내가? 아, 뮤지컬 얘기하면 고마워하실 것 같고. 예, 뮤지컬은 3월 말부터 합니다. 그래, 3월 말부터 뮤지컬 제목이 뭐고? 그레이트 코멧. 그레이트 코멧? 코멧. 위대한 혜성. 아, 코멧 혜성. 그 뭐 무슨 내용이고? 브로드웨이 작품이고요. 아, 브로드웨이야.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코로나 때 한번 했었는데. 아, 그래? 이게 재밌는 게 그 작품은 톨스토이 작품 전쟁과 평화의 어느 한 부분을 한 건데 톨스토이 그 뭐 완전 개막장 드라마거든요 이거. 아 맞나? 개막장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많은데 재밌는 건 그 이머시브 형식의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 좀 편하게 설명을 하면 무대 위에도 객석이 있어요.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마당놀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 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노? 3월 26일 날 시작이고 6월 16일? 네. 의사노? 건대 근처에 어린이 대공원. 아, 어린이 대공원. 네. 그 유니버설 아트 센터. 그 이휘리 나오는 날 그 가서 좀 봐 주이소. 그날 보러 오시소. 그래. 아, 근데 뭐 사실 뭐 네가 아주 훌륭한 가수지만 써도 내도 뭐 가수야. 내도 뭐 음반을 냈어요. 그 건대의 그 반묵자라고. 밥 먹자, 꼰대싱에. 그런 거 있잖아. 이 앨범에 네.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번에 그 새로 나온 앨범에다가, 그 브록으로. 브록? 브록으로 이제 내 노래를 살짝 넣어줄 수 있잖아. 아, 일곱 번째 노래로? 케이윌 버전이라 해. 그건 내가 허락해 주면 되니까. 내가 내 노래인데. 그건 내가 허락해 주면 되잖아. 알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들어보고 얘기해. 아, 불러주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불러줘야지. 모른다며. 제가 모른다 그랬지 알고 싶다고 말했는데. 들어보고 네가 판단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 이 채널과 내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 채널 왜 이래?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저딴 그 꼰대의 그 밥 먹자 저딴 노래를 내가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야? 아니 구독자가 143만 명인데 자격지심 왜 이렇게 센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알 수가 없네. 아 참. 왜 그래? 왜 그렇게 급하신 거예요 뭔가? 그래 살았어. 자격지심 안 나고 살았어 지금까지.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